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제가 좀 빠켓 아는데요. 제가 갤럭시 S10 5G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5G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왔는데 지금 5G 떠 있는 게 보이죠? 어떤 서비스를 소개할까 하다가 옥수수를 실행해 봤습니다. 옥수수에 들어보면은 5GX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 있는데 5G Max에 들어와 보면은 지금 경기 중인 생중계 중인 경기도 나오고 그리고 5G Max를 이용한 큰 스크린에서도 깨끗하게 볼수 있는 그런 고화질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건 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봅시다. 고화질인데 선택하면 고화질로 바뀌게 되고요. 최대화해서 보면은 아주 고화질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해도 끊기지 않고 아주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게, 나 LTE인데도 뭐 이게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여기서 5G 맥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LTE 꼭 5G를 쓰는 분들만 이 화면 이 메뉴를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분들도 뭐 와이파이 망이든지 LTE든지 상관없이 들어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5GX를 근데 왜 자꾸 이 고화질 영상이랑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봤어요. 옥수수에서 경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SKT T1과 샌드박스 게이밍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중계 지금 화면이거든요. 근데 조금은 지금 경기하는 화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5G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중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거예요. 멀티뷰가 됩니다. 멀티뷰로 진행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중계 화면이 가운데 떠 있고 각 게이머들의 화면이 지금 동시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송출해 버리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LTE를 쓰시는 분들도 뭐 기존에 좀 느린 네트워크 쓰는 사람들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근데 이 화면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보면 어떤 특정 게이머가 하는 화면을 직접 보고 싶다면 터치를 하면은 그 게이머의 화면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돼서 그 게이머의 화면을 보는 겁니다. 생중계 화면은 이제 다른 데로 잠깐 이렇게 옮겨져 있고 그 게이머가 지금 하는 그 게이머들이 막 클릭을 얼마나 빨리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경기 화면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좀 밋밋할 거잖아요. 그쵸? 경기 화면 보고 있으면 좀 밋밋할 거예요. 그런데 생중계 화면을 보면서 각 게이머들의 화면을 보면은 제가 원하는 게이머의 화면을 계속 연속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 화면만 본다거나 이 게이머가 막 어떻게 클릭을 하고 얼마나 빨리 따라가고 이런 걸 보고 싶다 하신 분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 좋습니까? 그쵸?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 지금 게이머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퍼져 있고 하는 전체 맵도 지금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앞으로의 5G가 가는 방향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보는데 VR 보고 이런 거 보는데 뭐 LTE라서 뭐 보는데 크게 문제 없다. 앞으로도 뭐 굳이 5G 써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그 얘기가 맞긴 맞는데 지금 당장에는요. 근데 앞으로의 5G가 가는 방향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는 중에, 유튜브 녹화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 다른 서비스가 거기 붙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질문하면은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같이 대답해 주거나.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방송에 나간 영상도 그렇게 생중계로 만약에 붙어서 사용자가 만약에 알람을 주고 만약 그 알람을 방송하는 사람이 받아서 같이 중계를 해준다고 하면은 같이 동시에 화면에 나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 빠른 네트워크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과거의 유튜브로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초반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만 해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PC로 봤어요. 컴퓨터로 봤고 모바일로 본 사람은 거의 별로 없었고 대부분 다 블로그를 했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블로그 하는 분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바일로 사람들이 글을 많이 본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 시작된 블로그가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네트워크 속도 빨라지고 무제한 네트워크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는 것도 그냥 영상 보는 걸 선택해서 그냥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앞으로 점점점 그게 더 가속화될 건데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점점 많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하나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꺼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영상 보면서 만약에 어떤 상품이 나온다 또는 이뭐 게임하고 추천하는 상품 같은 게 나온다 옆에 정보도 나타나서 바로 선택해서 이 영상 보면서도 바로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동시에 할수 있는 서비스들이 점점 앞으로 더 추가가 되고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5G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지금 아무리 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 가능한 거는 VR이나 고화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집중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각 통신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뷰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5G 조금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먼 미래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무조건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신 폰을 사용하고 있다, 5G에 되는 스마트폰 쓰고 있다 하면은 이런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